오늘 시장 움직임과 노후장 전략 전문가 연결해서 분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바로 자산운용 윤정식 이사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도 양매수 들어오고 있고 또 반도체주, 자동차주 강하고 일단 오늘 움직임은 좋은데 연속성이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죠. 시장의 예상보다도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점. 미국 시장이 간밤에 좋았지만 국내 시장 전일 증시 보면 사실 힘없이 좀 많이 맥없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 시장 상당히 강하다는 점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가총액 뭐 최상위에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무엇보다 굉장히 강한 장대 양봉을 내고 있다는 점이 코스피에서 특히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삼성전자의 실적 영업이익이 공개됐는데 이 영업이익을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영업이익이 낮게 나왔습니다. 14조 원. 그런데 이 컨센서스보다 낮게 나온 14조 원을 그래도 선방했다라고 잘 받아들이는 시장의 반응은 긍정적인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이 부분이 삼성전자를 3% 넘게 상승하게 만드는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에 대한 컨센서스가 14억 원 중반 정도였는데요. 그보다 낮게 나왔지만 여러 가지 대외 환경이 상당히 불확실하고 경기 침체 우려감까지 있는 상황에서 지금 실적 상당히 선방했다라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3% 이상 상승하던 거는 지난 4월 29일 종가 기준으로 4% 상승했던 그 이후에 가장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최근에 수급도 보수적인 상황에서 굉장히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승한다는 점은 국내 시장에 힘을 불어넣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요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전기전자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매수세로 인해서 외국인도 다시 순매수로 전환하는 외국인의 이 매수 매도가 이제는 퐁당퐁당으로 바뀌었죠. 줄곧 매도였는데요. 7월 5일 날 매수였고요. 전일 매도였고 오늘 다시 매수로 바뀌면서 외국인의 수급이 비교적 좀 개선이 되는 모습이 전기전자 섹터 중심으로 나왔고 오늘 같은 경우는 전기전자도 좋지만 2차전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 이 화학 섹터도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기전자와 화학이 코스피 시장은 오늘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오전장의 모습이 펼쳐졌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기전자와 화학, 그러니까 또 역시 국내 증시의 두 축이라고 볼 수 있는 IT와 2차전지 모두 오늘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현재 코스피가 2% 이상까지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오후장은 좀 어떤 전략을 대응해보면 좋을까요? 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늘어나고 있죠. 계속적으로 매수세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개인이 매도하면서 상승에 상당히 좋은 그런 수급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수급적인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적인 모습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지 여부 오후장에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환율이 오전장과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오전장의 환율 소폭 올라갔던 부분이 오후장 들어서 하락하면서 다시 1300원 밑으로 내려왔거든요. 미국 시장 마감할 때까지 보면 환율이 한 3원 정도 하락을 했는데 국내 시장에서 좀 더 크게 하락했다라는 점, 이 부분이 외국인의 수급, 매수를 좀 더 강하게 만드는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환율과 외국인의 매수세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가장 강한 섹터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대표되는 반도체,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로 대표되는 2차전지, 이 두 섹터 분위기 상당히 좋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도 좋았고요. 이 두 섹터의 상승 계속 지속되는지 여부, 그리고 사실 지금 차트상으로나 수급상으로 보면 상승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국내 증시와 2차전지 반도체에 대한 분위기는 당분간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